대학 스포츠 클럽의 최강자를 가리는 대회 쿠스프 농구 클럽 챔피언십 2018 중부 지역 예선 결승전입니다. 자, 한국체육대학교 칸스와 그리고 광운대 HAB의 맞대결로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기가 가장 메인 하이라이트고요. 자, 이 경기의 승자는 우승, 지는 팀은 준우승이 됐고 두 팀 모두 다 12월 중으로 예상되는 전국대회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두 말씀에 계속해서 조현일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한 채대 칸스가 조금 더 재밌지 않았나요? 그렇죠. 뭔가 좀 포스가 느껴지는 별명들이 많네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양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대 HAB 정도명, 박영수, 김광래, 복준혁, 박가람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체대 칸스 선수들인데요. 배준성, 박성정, 김유준, 김인태, 김민중 선수가 베스트5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결승전 1쿼터 시작됐습니다. 자, 1쿼터 시작됐는데 시작하자마자 공을 제대로 못 잡았어요. 칸스의 공격 외곽으로 내줬고 쏩니다. 석점 들어가네요. 자, 석점으로 기선제압하는 한국체육대학교 칸스 김유준입니다. 그렇죠. 충격권을 내주고 맙니다. 자, 석점 나오는 장면이죠. 그렇죠. 자, 안쪽에 볼을 투입했다가 바깥으로 킥아웃 패스. 자, 다시 복준혁. 자, 김광래에게 김광래 도점. 그리고 마스크 카운트. 잘 줬네요. 추가 자유투로 넣어냅니다. 그렇죠. 양팀의 초반 대결을 누가 예. 지금 예.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잡고 또 골밑에서 자 드리블 자 뒤쪽으로 연결해줬고 쏩니다. 두 점 깨끗하게 에이. 성공. 자 김희태 두 점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1쿼터 양팀 탐색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자 안쪽으로 투입 자 1사이드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두 점 김광래 자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됩니다. 7-6 한 점차 칸스가 앞선 1쿼터였습니다. 그렇군요. 동아리방에서 한체대 칸스가 9위, 광운대 HAB가 16위랍니다. 고구마 100개가 지금 옆에 지금 펼쳐질 수도 있는데요. 석점 와이드 오픈인데요.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시원하게 사이드 같은 석점 김성훈. 제가 공간을 아주 넓게 쓰고 지금 더블팀을 갔는데 자 이후에 지금 칸스 입장에서는 수비 로테이션이 안 됐어요. 네. 자, 잘 받아 들어왔고요. 레이업. 자, 공간을 잘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11번 김효준. 자, 아이사이드 블록슛. 자, 김민중 선수의 슛블락. 옥수동 되랑이가 하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움 수비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예. 자, 한 명 젖히고 올라와서 두 점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놓치지 않았어요. 말고도 다른 볼 요소들은 되게 많거든요, 결승전엔. 그렇죠. 자, 이번에 멋진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김광래. 11-11 다시 동점입니다. 자,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두 점. 자, 그대로 김민중 선수를 놔두고 말았어요. 자, 체대 칸스 안 보이던 선수들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자, 가운데서 점퍼 두 점. 네. 김인태. 자, 2쿼터 석점을 뿌리는데요. 들어갑니다. 복준혁의 석점 슛. 한 방에 동점이 됐고요. 자, 김인태 밀어내고 두 점 만들었습니다. 자, 김인태가 지금 잘했어요. 17-15 두 점 다시 칸스가 앞서고 있는데요. 자, 두 점 연속 득점 만들어내는 복준혁입니다. 자, 2쿼터 스코어 17-17 동점으로 2쿼터가 마무리됐고요. 자, 결승전 1-2위 팀의 1-2위를 가리기 위한 대결, 그리고 이 두 팀의 우승과 준우승을 가리기 위한 대결 3쿼터가 시작됐습니다. 한체대 칸스가 먼저 공격을 합니다. 자, 동점에서 취하게 됐습니다. 첫 득점이 나오는군요. 잘하네요. 네. 수비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자, 안쪽에 잘 줬어요.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바스켓 끝이 나왔습니다. 네. 자, 뒤쪽 다시 턴오버가 나옵니다. 자, 빠르게 공격으로 나가봅니다. 수비 둘, 공격 둘. 직접 힘으로 올라갑니다. 자, 자 들어옵니다. 김민중 두 점. 자, 김민중이 확실하게 안전한 곳까지 공을 가지고 와서 득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7점 차가 됐습니다. 예. 석점! 자, HAB가 좀 처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석점이 나오면서 올라갑니다. 정도명 두 점 네. 성공. 자, 순식간에 다시 두 점 차가 됩니다. 아, 수비를 지금 풀코트 프레스를 붙고 있죠. 예, 갑자기 변칙 수비로 펼치면서 상대를 압박했고요. 다시 한번 자, 김민중 1-1 1분 20초 남은 3쿼터. 자, 뭔데요? 오호! 이걸 꽂아 넣었습니다. 먼 거리 석점 한체대 칸스. 지금은 3점 라인 아주 뒤쪽에서 던진 초장거리 슛이었어요. 네. 유철민 선수의 석점이 통했습니다.
자, 17대 17에서 3쿼터가 시작이 됐는데요. 3쿼터 끝난 시점의 점수 칸스가 30점, 그리고 HAB가 24점입니다. 마지막 4쿼터에서 맞붙었습니다. 김민중 반대편 잘 봤어요. 석점 들어갑니다. 김유준 팀플레이에서 확실히 칸스가 앞서네요. 예. 네. 자, 앞으로 긴 아웃렛 패스 잘 잡았고 이걸 올려놨어요. 패스 김유준. 기가 막히네요. 네, 연속 득점. 네. 패스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렇습니다. 야. 리바운더가 위력을 발휘할 때는 저런 아웃렛 패스를 직접 뿌릴 때거든요. 자, 이번에도 골밑에서. 네. 자, 오랜만에 이 골밑에서 이지슛이 들어갑니다. 다운드. 자, 페인트 존까지 왔고 두 점. 아. 위력적입니다. 김민중 운동 능력이 좋아요. 예. 네. 하지만 HAB는 오펜스 리바운드보다 이렇게 득점을 해야죠. 좋습니다. 자, 들어옵니다. 정인태 두 점. 아. 김인태 두 점이군요. 칸스는 시간을 다 보내고 있고요. 자, 3초, 2초, 1초 남겨놓고 두 점. 김인태 연속 득점. 자, 우승을 자축하는 득점이 나왔어요. 자, 아직 45초 남았어요. 그렇죠. 야, 시간을 지금도 뭐 끝까지 한 23.9초까지 쓰고 득점에 성공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박용수 선수가 석점을 꽂아줬습니다. 이거는 네. 자, 이번에 두 점 김인태 다시. 경쟁을 붙여놨었고 다시 들어오면서 던졌고요. 또 들어갑니다. 라운드 끝까지 칸스가 지켜내면서 이제 1초 경기 끝납니다. 경기 끝납니다.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8 농구 중부지역에선 우승팀은 한국체육대학교 칸스가 차지를 합니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야, 지금 HAB의 저력도 만만치 않았지만 결국 칸스가 결승에서 기분 좋게 또 우승을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토너먼트에서 최강이라고 하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를 꺾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서우회까지 꺾고 4강에 합류해서요. 그 다음에 결승까지 진출, 우승까지 차지한 한국체육대학교 칸스입니다.